이번에 살펴볼 에피소드는 12.5 Working with Environment Variable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명령어를 case insensitive equal 1 해서 이런 옵션을 주고 그런 다음에 하고 run to point text라고 하게 되면은 case 우리가 검색하는 단어의 대문자 소문자 구별 없이 매칭되는 라인을 찾아서 리턴하고 이걸 만약에 제로를 옵션을 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대소문자가 일치하는 문자열을 포함하는 것들만 리턴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다가 이런 옵션을 줬을 때요이 옵션으로서 동작할 프로그램의 동작 내용을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environment variable입니다. 환경 변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리눅스 쉘 프로그래밍 할때 혹시 리눅스 쉘 프로그래밍 하신 학습을 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위에서부터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제가 있어요. 테스트 똑같습니다. 두 개의 펑션을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는 케이스 센스티브 그리고 또 다른 테스트는 케이스 인센스티브 두 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케이스 센스티브인 경우에는 덕트 얘를 검색한다고 했을 때는 얘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 이것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요걸 리턴해야 됩니다. 리턴되는 값과 요것을 서로 비교해서 맞으면 통과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케이스 인센스티브의 경우, 이 경우죠. 이 경우에는 러스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대응 맞는 것은 얘하고 얘하고 두 개를 리턴해야 되겠죠. 여기도 러스트가 있고 여기도 러스트가 있어요. 인센스티브니까 두 개가 다 리턴될 거 이해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통과도록 그렇게 우리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TDD 공부했었잖아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먼.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단 을개만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코드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search case insensitive 라고 하는 이 펑션이 제대로 동작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이제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to lower case 바꿔줬죠. 그런 다음에 돌리시면 간단하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근데 주의해야 될점 우리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뭐냐니까 이 struct입니다. 어떤 struct냐니까 config예요. 이전에는 query와 file name 두 개만 여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케이스 센스티브 해서 불 값을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다 pub이에요. 다 pub으로 해서 다 공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struct를 제어할 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제어하기 위해서 나중에 environment library를 가져올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un 메소드, run function, function이죠. config, run function은 일단 config를 가져옵니다. 요 config라고 하는 것은 요런 형태를 가져오겠죠.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요걸 리턴을 하는 거예요. 리턴하고 이전과 동일하죠. 아무것도 없는 걸 리턴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읽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config의 case sensitive 얘가 값이죠. 얘 값이 1이면은 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로이면은 얘를 하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프린트 라인 출력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단순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럼 얘 값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를 하느냐는 거예요. 스트럭트를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스탠다드 인바이런먼트 얘를 가져오는 겁니다. 얘를 가져오고 그리고 얘를 써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케이스 센스티브를 인바이런먼트의 variable 케이스 인센스티브 다음에 error가 발생하면 is error 이렇게 두고 있죠. 얘를 통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그걸 제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가 case insensitive라고 하는 이것을 명령어로부터 뽑아냅니다. 그죠? 우리가 명령어 커맨드 라인에다가 이렇게 둘로 나눠서든지 아니면은 case insensitive equal 1이라고 해서 커맨드 라인에 적게 되잖아요. 이 적어둔 내용을 가져와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environment library의 요거예요. var associated 메소드입니다. associated function이죠. 이 function을 통해서
여기 case insensitive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그 값이 지금 현재에서 command line에 쓴다라는 것은 1로 전달하고 있죠. 따라서 1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그 1을 가지고 case sensitive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case sensitive라고 하는 값 여기다가 할당하는 겁니다. 이 case sensitive라고 하는 값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위에서 봤던 이 부분이죠.